오늘 의총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89명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논한 내용은 당헌 당규 96조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 상황 해소를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 것과 같이 최고위원들의 사태로 인하여 당이 비상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의 극소수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극소수라고 하셨는데 몇 명인 거예요, 그러면? 한 명입니다. 한 명이요? 예. 지금부터 비대위 체제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한 것이고 의원총회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린 총의를 모은 것일 뿐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를 통해서 당헌당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추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총에서는 전환되는 거에 동감되는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지금 96조에 따르면 네. 비상 상황일 때에 저희가 비상 저기 대책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가에 대한 내용을 의중을 모은 겁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를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박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의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총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비대위 발족과 관련되지는 모든 의결은 상임정국위원회하고요. 정국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로 가는데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당헌 96조에 의하면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유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의 거리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는 거리된 상태가 아니고 사고인 상태죠. 거기에다가 지금 최고위원들께서 지금 사퇴 의사를 계속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몇 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고인 상황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을 합하면은 이건 비상 상황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모두 총의를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구성이 최고위 의결 사항이 아니라 전국위에서도 의결할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고위에서는 그 상임정국위하고 정국위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